저기요. 어떻게? 예. 어, 예, 왜 그러세요? 은혁 씨랑 초면 아니에요? 네. 은혁 씨랑 저 저기 예. 저희 달리는 데서 예, 이름표 예. 뜯은 게 전부예요, 저희. 예. 그래요? 예. 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송진 씨 몸무게가 53kg가 그 공개가 됐는데 100만 빼면 되니까 올라가. 100만 빼요. 진짜 100만 빼면 되니까 올라가. 53.5kg. 나 다시 한 번만 하자. 53.5. 네. 사실은 그 이상이다. 53kg가 넘는다는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네. 사실 저희가 뭐 여자 연예인의 몸무게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벌써 공개가 됐었고요. 네, 그렇죠. 예, 예. 근데 의문이 드는 게 많은 인터넷상에서 아니다. 53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얘기들이 네, 그렇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뭐 70, 80이다. 네, 네. 왜냐하면 그 힘에 이기지 못해서 다리에 풀려서 엎어지는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됐고요. 네네,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또 있어요? 바로 그리고요? 힘하면 또 김종국 씨를 떠올리 김종국 씨. 아, 김종국 씨가? 네. 오빠, 오빠 하지 마. 자, 다음은 네, 누군가? 마지막. 근데 결국 이제 방법을 찾으신 것 같아요. 네. 기계가 들어갔나요? 저리. 아! 그렇죠.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야. 지금 가자! 은혁이가 송지효 씨 업을 수 있어요? 자, 사양하겠습니다. 도전! 이 계기로 멸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도전! 남자답게 한번 업어봐요. 아, 깜짝이야. 네, 업어봐요. 아, 깜짝이야. 갑자기 일어나네. 아니, 은혁 씨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그동안 은혁 씨가 약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아마 업도 한 바퀴 돌면 저희가 좀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송창희가 아. 좀 더 낮추세요, 더 낮추세요. 완전히, 완전히 쭉을 앉으세요. 왜냐면 이 상태에서 올라와야지 진짜 올라와야 돼요. 아, 예. 엎혀요? 예. 야, 그냥 멸치에서 촉박 멸치로 거듭나는 거. 자, 엎혔습니다. 네. 자, 아. 일어나세요.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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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마음의 준비해야죠, 마음의 준비. 아까 좀 조금 놀랬어요. 자, 도전! 도전합니다. 자, 시작! 일어나세요. 오! 아, 정말요? 하나, 둘, 셋! 언니!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언니! 오, 잠깐만. 아, 진짜 못하겠어. 아, 할 수 있어요. 아, 힘이 없어. 아니, 진짜로 이거는 가짜가 아니라 발이 꺾였어요. 네, 정말 꺾였고. 반대로 업어보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지훈 씨가 업었잖아요. 은혁 씨를. 은혁 씨 괜찮아요? 은혁 씨 괜찮아요? 왜 저희 보고 계시나요? 은혁 씨 업을 수 있으세요? 업을 수 있으세요? 해볼게요. 춤 신었는데 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저 게리 씨를 업었거든요. 조심해야 돼. 게리 씨가 훨씬 더 저거 할 것 같은데. 아마 없는 순간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가벼워. 너무 가벼워? 너무 좁아서 깃털이야? 과연? 뭐요? 근데 저 이러면 슈퍼주니어 팬들한테 진짜 혼나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생겼어요. 은혁은 몇 킬로예요? 저는 59킬로. 59? 59? 네? 아, 60킬로가 안 돼요? 진짜? 네. 59. 네, 59. 59입니다. 멸치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멸치예요. 자, 네. 이렇게 찌면 되나요? 네. 하나, 둘. 준비하세요. 둘, 셋! 오! 오! 셋! 오! 어머, 어머, 어머! 오! 다시 한번 주세요. 오! 괜찮아요. 아, 그럼요. 장가 가시면 되세요. 일단은 능력이 없지 못했습니다. 에이씨. 아, 능력. 예. 아,
아이, 웃기려고 그걸 그렇게 못 일어나면 어떡해요. 그래요, 숙녀가 있는데.